집에서 혈당 낮추는 20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당뇨 졸업을 위해 당뇨스쿨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희민입니다. 여러분, 혈당이 잘 조절되고 계신가요? 당뇨약만 먹으면 혈당 수치가 잡힐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당뇨약을 먹어도 혈당 조절 목표에 도달하는 비율이 고작 25%에 불과한데요. 오늘 소개할 이땡땡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뇨약을 3알이나 먹는데 당활수소는 12.3%였기 때문입니다. 이땡땡님이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상황에서 한의학적 치료를 선택하고 당뇨약을 2알 줄였음에도 6.3%까지 당활수소가 많이 낮아진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하지 않으신가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이땡땡님은 첫 당뇨 진단 시 당뇨약을 처방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음식 조절과 운동요법을 통해 혈당 이하 얼마든지 낮출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 사업 스트레스가 계속 쌓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수면을 잘 하지 못하는 날에는 공복 혈당이 무려 150까지 높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 감염 후에는 대표적인 당뇨 증상인 다음, 단후, 다식, 극심한 체중 감소까지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키 177에 74kg였던 이땡땡님의 몸무게는 64kg까지 빠졌죠. 당뇨약을 3알이나 처방받았지만 혈당이 좀처럼 잘 낮아지지 않았고 당활수소는 무려 12.3%가 되었습니다.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식후 혈당은 240까지 치솟고 소화불량에 손발에 땀이 나고 거의 매일같이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땡땡님은 당뇨로 인한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당뇨스쿨 의료진을 찾아오셨는데요. 박은희 원장님의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료를 해보니 이땡땡님의 당뇨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 3가지가 있었는데요. 지속적으로 악몽을 꾸고 2회 이상의 야간료가 있어서 숙면이 잘 되지 않는 점, 소화기가 약해 음식 대사가 원활하지 않은 점, 무기력함, 우울함 등의 심리적인 문제 등이었습니다. 당뇨스쿨 의료진이 살펴보았을 때 이땡땡님은 위 3가지를 개선하면 혈당 수치 또한 안정적으로 떨어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때문에 소화기를 편하게 하고 수면의 질에 도움을 주는 한약스를 더한 한약을 처방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이땡땡님은 혈당개선탕 복용 단 2주 만에 매일 시달리던 악몽에서 해방됐습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한약치료를 지속해 단 4개월 만에 당활수소가 12.3%에서 6.3%까지 낮아졌고 공복 혈당도 150에서 110까지 떨어졌고요. 혈당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저혈당이 있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 당뇨약 또 3알에서 1알로 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화불량이나 손발에 땀이 나던 증상도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즉 혈당개선탕을 통해 혈당이 안정화된 것은 기본, 당뇨로 인한 각종 증상까지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완화된 것입니다. 당뇨약을 먹어도 혈당이 잘 안 잡히는 건 혈당을 높이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당뇨약을 늘릴 게 아니라 혈당을 높이는 수면, 소화기, 심리상태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소개한 이땡땡님처럼 말이죠.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한다던데,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던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아닙니다. 당뇨는 누구나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약을 줄이고도 혈당 또한 낮출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몸 상태에 맞는 정확한 생활관리법을 아시고 실천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운동과 음식 조절만으로는 힘듭니다. 혼자서는 당뇨 극복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과 내 몸 상태에 맞는 한약치료가 함께라면 더욱 빠르게 졸업할 수 있습니다. 당뇨를 평생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나도 당뇨 졸업해봐야겠다 또는 당뇨약을 줄여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당뇨 졸업에 대해 궁금하거나 한약적 치료를 원하신다면 1644-5178로 문의주세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 당뇨를 극복할 수 있는 비법 20가지가 담긴 편지를 발송해드립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발송해드리는데요. 여러분의 당뇨 극복에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무료로 보내드리니 꼭 신청해보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신청하시거나 ARS 1877-8125로 전화를 걸어 전화 한 통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 매주 3개씩 업로드되는 당뇨스쿨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힘드셨죠? 영상들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세요. 주 3회 업로드되는 영상과 월별 최신 뉴스, 당뇨인을 위한 제품 및 할인 정보 등을 매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카톡 친구 추가하세요. 감사합니다.